안녕하세요. 힐링일기입니다. 오늘 비가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비가 멈춘 틈을 타러 우리 집 앞에 계곡에 나왔습니다. 계곡물 맑게 흐르고 있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약초는 엉겅퀴입니다. 자, 엉겅퀴가 보이네요. 엉겅퀴 정말 좋은 약초입니다. 전에 약초 공부하는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동서양으로 막론하고 엉겅퀴만한 약초가 없다고 늘상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효능 많고 동서양에 알려져 있는 약초 엉겅퀴를 소개할까 합니다. 엉겅퀴입니다. 이 바위 밑에서 붙어서 자라고 있네요. 엉겅퀴 주위에는 뭐가 자라고 있나 한번 훑어볼까요? 여기에 괭이눈도 참 예쁘게 있네요. 예쁘죠? 괭이눈. 여기는 또 달맞이도 비에 젖어 있네요. 저 위에는 멸가치가 순이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는 쬐그맣게 산괴벌 주머니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산에 오면은 참 아름다워요. 이거는 큰방울 제비꽃이네. 제비꽃 이렇게 와서 이름을 불러주면 얘들이 참 좋아해요. 반가워하고. 그리고 너머에는 뭐가 있나 볼까요? 또 바위에 현호색이 붙어 있습니다. 저 바위 옆에는 바위를 의지하고 이끼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고비가 같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고비도. 새소리도 아름답죠? 오! 이렇게 계곡에 운지버섯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이거 필요하신 분 따드릴게요. 들리시나요? 새소리? 이 맛으로 산에 옵니다. 산에 오면 모든 것들이 제 친구예요. 풀도 나무도 물소리도 새소리도. 그래서 정겹게 놀다 가곤 합니다. 그러면은 엉겅퀴 세상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엉겅퀴 잘 보이시세요? 이 엉겅퀴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계곡가에 외롭게 자리 잡았네요. 엉겅퀴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요.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이름 특이하죠. 엉겅퀴. 엉겅퀴라는 이름은 약효에서 유래됐습니다.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피를 엉키게 한다고 해서 엉겅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날 분들 참 재밌어요. 근데 역시 라틴어로 성명이 이것이 세슘이라고도 합니다. 세슘은 그 혈관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서양 다 혈관 치료제로 많이 이용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엉겅퀴는 우염이라든지 간염, 관절염, 염증 치료, 질환이라든지 혈관 염증 치료에 참 많이 이용됐어요. 이 엉겅퀴는 생양명으로 대게라고 부르죠.
꽃은 6월하고 8월 사이에 피는데 원줄기 끝에서 한 송이씩 자주색하고 적색으로 나옵니다. 꽃의 색깔이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아름답다고 접근하여 맨손으로 만지면 이 가장자에 톱니 모양의 가시가 있어 손을 찌르죠. 어렸을 때 참 많이 손을 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국화인 건 아시죠? 중세에 스코틀랜드 인접한 노르웨이 군사가 밤에 스코틀랜드를 침공해서 성벽 아래까지 왔다가 이 엉겅퀴 가시에 찔려가지고 의학 소리를 질러가지고 스코틀랜드 군사가 노르웨이 군사들을 무찔렀답니다. 전쟁에서 이긴 스코틀랜드는 이 엉겅퀴를 고맙게 생각하여 국화로 지정했다네요. 이 엉겅퀴 한번 뿌리 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가 많죠. 이거는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져볼까요? 가시가 어리지만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독이 없답니다. 뿌리와 어린 순 잎을 사용하는데요. 이 엉겅퀴는 종류만 해도 100여 종이 있답니다. 동서양 쪽에서 많이 연구된 종이 밀크 시슬이라는 종이에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약성 측면에서 널리 연구된 종입니다. 이 엉겅퀴는 톡톡한 보라색 꽃과 하얀색 잎으로 유명하죠. 이 엉겅퀴는 간보호 특성으로 인해 간염, 지방간, 간암 치료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실리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독소라든지 오염물질, 약물 등의 손상으로 간세포를 보호해준답니다. 또 엉겅퀴는 밥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구어가지고 식욕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죠.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 찼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 엉겅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배설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답니다. 또한 엉겅퀴에 함유된 실리마린 성분은 이 각종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암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많기에 엉겅퀴는 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그래서 그런지 엉겅퀴 꽃말도 독립이라든지 엄격하다, 근엄, 뭐 고독한 사람, 이 약용으로도 많이 봤지만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봄에 어린 잎을 따가지고 데쳐서 무쳐 먹으면 참 별미입니다. 냉이라든지 쓴박이, 민들레하고 같이 섞어 먹으면은 그 맛이 더 배가 돼요. 생프리를 옛날에 튀겨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튀겨 먹을 수도 있고 뭐 또 잎이라든지 뿌리 같이 넣어가지고 샐러드에 묻혀서 먹을 수도,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엉겅퀴로 술도 담가요. 전 잎과 뿌리를 갈아서 생으로 주스를 만들어 주로 먹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